이런 기대감적인 요소가 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가의 동향들, 주요 이슈들 뭐가 있는지 한번 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주가의 등락은 0.3%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특별할 거 없는 어떠한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흐름 속에서 강보합 흐름들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전체적인 이런 방향성은 꾸준하게 상승 기조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요새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하고 수익 내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지노믹스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우상향 흐름들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업체죠.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 진단키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의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진단키트의 수출 호조 속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작년부터 크게 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예상되는 어떤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 올해 예상되는 어떤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올해 순이익이 한 780억 정도 나올 거로 봐요. 작년에 428억 벌었는데 약 한 두 배 가까운 성장이 기대가 되는 거죠. 한 780억 정도라고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한 3,700억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곱하기 PER 10배 정도를 하면 적정 시총이 적어도 한 7,800억 정도는 가야 뭐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그거의 한 반 정도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PER이나 이런 부분들이 5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다. 아직까지 이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현재로서는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데 그 흐름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들고 계신 어떤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몰랐던 부분들, 몰랐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확실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적도 3분기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죠. 왜냐면 아랍에미레이트로 이제 천만 회분 진단키트 중에 뭐 9월 달에 이제 수출이 되는 게 한 200만 회분 정도가 수출이 된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실적에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역시나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 호조세에 이어서 3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걱정은 뭐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또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 돌입해서 어떻게 보면 또 실적 모멘텀이 주가의 상승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달 실적 시즌에 또 한번 어떤 이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는지 계속해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다가 백신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사업까지도 지금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당장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감적인 요소가 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장의 어떤 결과나 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진 못하겠지만,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어떤 이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랩지노믹스가 진단키트 업체다라는 부분들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이제 신속 항원 진단 키트나 뭐 자가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 FDA의 승인 신청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승인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또 승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요새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거 뜨면 뭐 2, 30% 정도는 그냥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 FDA에서의 어떤 진단 키트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좀이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랩진옵스는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할 만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로는 이제 37,000원대에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좀 뚫어내야 아무래도 좀이 답답한 흐름에서 벗어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도모해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로서는 위로는 37,000원에 막히고 아래로는 이제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가운데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서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수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은 일정한 이런 상승 삼각 수렴인데, 조만간에 어떤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꼭지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거든요. 다다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어떤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국면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거래량들, 양봉에 터지는 이런 거래량들, 하락하고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런 거래량의 형태 또한 약간의 좀 매집의 형태를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가 추석 이후에 또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에도 크게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별 확진자가 2,434명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관련주들, 뭐 진단키트나 이런 쪽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흐름들 자체는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런 추세를 좀 추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로는 예전에 3만 원대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은 조금 올려서 한 3만 500원대 정도가 어떤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2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가서 고민해 보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한 3만 500원대 정도. 이 구간에 뭐큰 이탈만 없다면 이 흐름들을 좀 추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7,000원대에서는 한번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하고 안착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이제 5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상승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7,000원대를 넘어가서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거래량과 함께 모멘텀이 좀 붙어야 되겠죠. 뉴스나 이런 것들이 하나 붙어야 이 구간을 좀 뚫어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뭐가 될 거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는 3만 500원 정도를 좀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는 37,000원대의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두고서 어떤 이제 흐름들을 좀 추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히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뭐 외인들이 꾸준히 모은다거나 기관들이 모은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약간 좀 단타적인 성향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특별한 언급을 드릴 거는 오늘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방향성을 좀 추종해서 가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 이렇게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한 저희 그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PC 버전, 윈도우 PC 버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의 주도 테마라든지 뭐 당일 강세 테마 등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